캐논 EOS 80D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80D는 캐논의 중급 DSLR로서 상단의 메인 다이얼과 후면의 퀵 컨트롤 다이얼을 갖추고 있는 중급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판의 AF, 드라이브, 감도, 직광, AF 영역 전환, 정보 표시창, 조명까지 다양한 단독 버튼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후면에도 인포메이션과 메뉴와 인포메이션, 라이브 뷰, 동영상 전환 레버, 시작, 정지, AF, A락, 치과점 변경, Q 메뉴 버튼, 재생 버튼, 말씀드린 퀵 메뉴, 퀵 컨트롤 다이얼과 멀티 셀렉터, 삭제 및 멀티 셀렉터, 퀵 컨트롤 다이얼, 잠금 레버까지 상당히 다양한 버튼들을 갖추고 있는 중급 인터페이스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메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조작 인터페이스의 기능은 사용 커스텀 펑션 조작 기타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이얼의 방향이라든가 전원을 꼈을 때 렌즈가 들어가는 기능, 조작 버튼 사용자 설정도 총 10가지까지 좀 상세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EOS 80D는 정전식 터치 조작을 지원하는 기종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감각으로 다양한 재생 및 확대의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두 손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고 축소시킬 수가 있고, 바로 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Q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 특수 효과를 적용한다든가, 크롭을 한다든가, 다양한 기능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전식 터치 기능은 메뉴를 이동시킨다든가, 설정을 변경하는 데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도 노이즈를 설정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요. 기타 Q메뉴에서도 해당 기능을 두번 눌러서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입문 처음 DSLR을 진입하는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또 입문 상더 빠른 조작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은 해당 기능을 통해서 AF 영역 선택을 통해 축과점을 변경시킨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해당 기능은 메뉴를 통해서 터치 제어를 표준, 민감 또는 해제로 사용자의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더 감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등 사용 전반의 조작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잘 갖춰진 그런 기종이라고 평가합니다.